아직까지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가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철이 없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어둡다. 그 마누라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한다. 그 뭐 무속인들 상대로 해서 무슨 지위를 받는다, 지시를 받는다. 그 따위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네들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당신네들이 윤석열 씨하고 얼마나 접해봤습니까? 얼마나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그 사람의 속내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윤석열 씨를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야단 법칙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따르고자 했던, 여러분들이 옹립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올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는 당신한테 떨어질 고물이 많을 텐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신한테 떡고물이 떨어질 게 없다고 짐작해서 불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마 내가 생각했던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속내를. 나는 이래서 싫다. 그래서 이런 대안이 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다 패배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지고 나서 뒤에서 삿대질 한다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싫다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불법을 마음껏 자행하고 편법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사과를 자주 하는 사람은요, 진정성이 절대 없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고 살 뿐이지,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 씨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공약도 이 공약, 저 공약 마음대로 내뱉었다가 주위에 호응이 없으면은,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진정성은 그게 아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는 그 사람을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장악해서 국가를 또 혼란과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보아야 되겠다고 작심하신 겁니까? 나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씨와 임명희 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이 이렇게 변해졌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악이 아닌 착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뭐가 최선이고 뭐가 차선이며 뭐가 최악이며 뭐가 착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말대로 윤석열 씨가 착이라고 합시다. 그 착이 싫으면 최악을 택하게 되는 겁니까? 왜 이래 어리석은 짓을 하십니까? 그래도 언론 지상에, 신문에, 방송에 사진이라 찍히고 말 빨개나 한다고 말들 수없이 내뱉었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틀렸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요. 아무 줏대도 주관도 없이 시비에 흘러가는 장돌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번듯하게
학자연, 지식인연, 전문가연 하면서 가진 소리를 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 중에 국가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목숨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헛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제발 그만하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아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부끄럽습니다. 당신네들이 옳은 정치를 못하고 옳게 이견을 제시하지 못해서 나라가 문재인이라는 흐리멍덩한 사람한테 국가 통치를 맡겼다가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나 보십시오. 지 한 말 하나도 책임 안 집니다. 잘못했다는 건 말도 안 합니다. 그것도 나쁜 놈이지만은 내가 이 말하고 수시로 돌아서면 사과하고 돌아서면 사과하고 돌아서면 미안하다 그러고 돌아서면 눈물 찔찔 흘리는 그거를 우리 국가의 통수권자로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무슨 산화가 인간은 태어나서 해보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시도 때도 없이 눈물 질질 흘리는 그 스스로 참회하고 성찰한 끝에 나오는 그야말로 가슴을 찢는 듯한 울부짖음의 울음이 아니라 그냥 영화 배우가 울듯이 그냥 울고 훌쩍거리는 윤석열 씨가 싫으면 싫다고 하십시오. 혼자만 싫으십시오. 다른 국민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마시고 호도하지 마시고 제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참 답답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참 답답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심중 속에, 생각 속에 한 번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보고 국가와 국민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까지 생각할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저 어리석음에도 욕심 많은 가방끈 좀 길고 머리에 문문 좀 많이 든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혹시 기분 나쁘시면 오십시오. 얘기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